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레아님 왜 이렇게 더 예뻐지신 건가요? 와우. 뭔가요? 와우. 비결을 말해요. What's your secret? 모르겠어요. 꾸준한. 뭐예요? 테니스. 아,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어? 레아님 테니스 치는 모습 같은 거 영상 언제 올려주실 거예요? 당장 올려주실 수 있어요.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럼 테니스 치실 때 테니스 복장을 갖춰 입으시나요? 아니요, 갖춰 입진 않는데 올릴 때는 갖춰 입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 저희 인터뷰는 일반적인 인터뷰랑 달라서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진행하는 제가 프로듀서면서도 시크릿 넘버의 절대적인 팬이거든요. 진심입니다.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팬심이 들어간 팬 토크로서 인터뷰를 시작해 볼게요. 네. 편하게 그냥 편한 사람들과 대화하듯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엉뚱한 인터뷰 내용이 많아요. 당황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일곱 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잖아요. 네. 혹시 7을 좋아하시는 분? 7을 좋아해요. 그럼 우리 또 일단은 민지님. 어머, 네. 아이고. 일곱 번째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곱 번째. 7을 좋아한다 그러면서. 자, 수담님. 대답 못하면 바로 넘어가. 수담님. 숫자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 일곱 번째. 새로운 거 또 보여준다는 거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일곱 번째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 여섯 명의 멤버가 1집에 한 명, 2집에 한 명, 이렇게 한 명씩의 개인의 역량을 보여주다가 일곱 번째는 이제 우리 시크릿 넘버의 완전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일곱 번째가 아닐까.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하는 청량, 약간 청순 청량 컨셉이어서 되게 칠하거든요. 칠한 앨범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제 건 잘라주세요. 좋았다, 좋았다. 메타존이 조금 7에 대한 의미를 조금 생각해봤어요. 네. 여러분이 여섯 명이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일곱 번째 멤버가 있거든요. 어디? 바로 라키 아닙니까? 여러분 팬들이 메타존의 생각에는 굉장히 더 가까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 프렌드를 통해서 이 프렌드를 만난 게 벌써 5월 달부터 해서 지금 여름을 보냈잖아요. 네. 여름의 끝자락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 이 프렌드에 라키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시크릿 넘버에 새로운 소식이 오지 않나, 또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 기다리면서 살고 있거든요. 메타버스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뭐 영상이나 뭐 여러분들의 촬영물을 그냥 팬들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체감하고 있고 같이 시크릿 넘버와 시간을 같이 살아가는 기분을 전달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라키는 여러분의 팬이 아니라 일곱 번째 멤버예요. 너무 좋아요. 진정한 완성체가 돼가고 시크릿 넘버의 친구이자 팬이자 추억을 함께 해갈 사람들이 됐다. 엄청난 7이네요. 네. 멋진 그리고 말씀. 그 중간 다리에 우리 이 프렌드가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메탈버스로 만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